칭찬 좋다는 거 알고 칭찬을 많이 해서 뭐 야단쳐야 될 부분도 칭찬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갈등들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가 혹시 버릇이 나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칭찬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 화면에서 보여준 그런 장면 중에 그 아이들이 관심을 그 보였을 때하고 관심을 안 보이고 이제 그 딴짓하면서 반응 보였을 때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아이들 반응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주목할 부분이에요. 보통 흔하게 칭찬하고 벌 이렇게 하면 아주 양분으로 딱 갈라진 걸로 생각해요. 칭찬은 좋다. 벌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으로 갈라졌다가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혼란을 느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보여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칭찬의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향해 있다, 향해 있지 않다. 관심. 관심이에요, 관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칭찬을 할 때는 칭찬하기 이전 단계인 마음가짐의 준비 자세부터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쳐다봐주고 자기한테 봐서 마음이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상대방이 전달되는 그 느낌을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말로만 칭찬하면 애들이 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겉으로만 그냥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뭐 요령만 부려갖고 부모님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칭찬과 벌이냐 하는 것에서 그 중요한 것은 앞단계 관심이다. 마음의 전달을 애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그걸 놓치지 마실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의 문제죠. 항상 뭐든지 이제 과다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데 아이 반응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칭찬을 이제 후식이 한번 이렇게 많이 하신 거 걱정이 되시면은 칭찬의 근본 목적이 뭐겠어요? 아이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행동이 하게끔 해서 그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의 계속 자극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행동을 보고 아 내가 칭찬을 안 해도 얘가 밥을 잘 먹는구나. 칭찬을 안 해도 장난감을 정리를 잘하는구나. 애 행동을 봐가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을 보고 이거 과한가 들어간가 봤는데 얼추 이제 애가 좀 자리가 잡혀가요. 칭찬을 좀 안 해도 하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면 칭찬을 좀 양을 좀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 할지 말지 양을 적절한지 아닌지를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네.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쉬운데요. 쉽지만 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과연 네. 이 세 그룹의 아이들 가운데 그림 그리는 걸 가장 흥미를 느끼지 못한 그룹은 어느 그룹일지 문제를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미리 상을 준다는 걸 알았다는 A그룹, 그 다음에 나중에 상을 줬던 B그룹, 그다음에 3번 전혀 상을 주지 않았던 C그룹 가운데 흥미를 느끼지 못한 그룹, 답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인 IQ, 답지를 펼쳐라! 예. 오, 남자분 두 분. 더 많네, 이럴 줄 알았어. 1번이시고. 미리 상 준다는 걸 알았던 A그룹, 네. 그리고 네. 우리 옥수리 씨와 김민희 씨는 전혀 상을 주지 않았던 C그룹이 예.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정반대 의견이에요, 그죠? 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방문하는 선생님들 가방을 보면요. 교재반, 스티커반. 맞아요. 스티커도 그냥 뭐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개구리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개구리 스티커 하나 받으려고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No. 그런 모습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걸 안 받아본 애는 그걸 몰라요. 제가 볼 땐 이게 함정이 아닐까 싶어요. 왜 1번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전혀 상을 받지 않았던 애들은 그냥 놀이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데요. 정답 화면을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죠. 대박이나 큐. 정답 화면 큐! 각각 조건을 달리했던 세 그룹 아이들이 다시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는데 미리 상을 준다는 걸 알았던 A그룹, 나중에 상을 주었던 B그룹, 전혀 상을 주지 않았던 C그룹 중 B그룹과 C그룹의 아이들은 비교적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그룹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놀면서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심지어 아예 일어나서 혼자 노는 아이도 있었다. 대발견 IQ. 미리 상을 준다는 것을 알았던 A그룹은 다시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가장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딴짓을 했다. 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명필 씨, 안지환 씨. 아. 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쵸? 예. 그 아이들이 뭔가 보상물이 있으면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A그룹의 아이들은. 아, 어떻게 이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칭찬을 하든 보상물을 주든은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생긴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안 좋은 습관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는 건데 보상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보상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소관의 동기 자체를 자극을 하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도의 보상물 쓸 건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의 반응을 보고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비싼 로봇 요새 유행하는 거를 그걸 갖다 이제 보상을 주고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아이가 반짝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좀 약한 보상물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두 개의 반응을 보고 약한 걸 갖고도 시작이 돼서 유지가 되면 보상물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점점 비싼 물건에서 좀 단위가 작은 것에서 스티커, 나중에는 그것도 없이 그냥 칭찬이라고 하는 걸로만 이렇게 수위를 낮춰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연령에 따라 칭찬도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한 이제 세 달 전에 아이들 같으면은 그 보상물이든지 칭찬이든지 좀 간단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변 가르기 연습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변기에 이제 안 앉잖아요. 그러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낯설어하고 불편하는 애들인 경우에 그 변기에 앉혔을 때 일단은 앉아서 변을 보면은 확실하게 물건을 주든지 칭찬도 확실하게 한마디로 아 잘했다 이제 박수를 친다라든지 좀 오버 액션을 하는 네. 그런 걸 하면서 간단하게 끝내세요. 근데 한 4-5살 정도 되면 좀 이해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이르다 장난감 정리를 이제 했다. 그러면은 아, 장난감 정리를 하니까 방이 참 깨끗해졌다.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 정도의 간단한 설명으로 이제 그 칭찬을 해주시거나 또 보상물을 쓸 경우에는 그 정도 되면 약간의 스티커 제도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즉각적으로 방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는 걸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조금 단계를 낮춰서 스티커를 하면 5개 모으면 뭘 해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5개를 모은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는 10개를 모아야지 이제 상을 주는 걸로 점점 욕구를 지원하는 걸 가리키는 것들을 시작을 조금은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훨씬 더 좋잖아요.